Hola, les saludo desde Latinoamérica.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공부했고 계속 요리를 공부하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도 무지무지 좋아하는 국가비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발걸음. 그 속엔 대자연과 어우러지는 맛에 유혹이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처럼 달콤하고 쌉쌀하고 뜨겁고 강렬한 낯선 나라의 맛. 지금 지구 반대편 페루의 부엌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맛의 향연을 펼치고 있을까요? 남미 최고의 맛을 찾아 떠나는 페루 음식 탐험. 오늘은 태평양 연안과 맞닿아 있는 페루의 수도 리마로 갑니다. 잉카 제국을 점령한 스페인은 1535년 잉카의 수도 쿠스코를 버리고 이곳 리마에 페루의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 후 약 300년의 스페인 통치 기간 동안 리마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죠. 지금도 페루 인구의 3분의 1이 리마에 살고 있습니다. 건너죠? 어이. 네. 저는 리마 시내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기 여기 페루 현지 코디 분이신데요. 이 동네에 굉장히 쇼킹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저긴 것 같죠? 가보죠. 저기요? 네. 페루의 정글 지역에서 먹는 음식들을 파는 곳인데요. 정글의 쇼킹한 음식이 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정글 같은데? Hola. Hola, buenas. Muy bien, gracias. Encantada. Bienvenidos a la brisa del Ucayali Surco. 그렇게 막 쇼킹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쇼킹하다는 거지? 이제 아주머니가 보여주실 거예요. Hay platos, hay tragos, hay este suri. Suri? Suri. Se come? Se come frito o crudo. Es bien rico. Suri가 설마. 설마. 그... 설마. Te presento el suri. 잠깐만요. 잠깐만요. 수리가 그 벌레 종류 아닌가? 맞아요, 그 애벌레. 네, 애벌레 식당이었어요? 아, 진짜. 나 안 볼래. 수리는 야자나무에서 자라는 딱정벌레의 애벌레입니다. 아주 커다랗고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데요. 저는 특히나 벌레를 무서워해서 보기만 해도 겁이 났습니다. 잠깐만! 만져보면은. 아주머니가 만져보라고 애벌레를 건네주셨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나 진짜. 벌레를 입에 물었어요. 에시라고 메클라시? 노. 다행히 날 것으로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프리토? 오케이. 오케이, 야, 도시, 야. 두 개만 해달라고 했어요, 오피야. 너무 많이 하면은. 수리는 살아있는 채로 기름에 튀겨 먹는다고 합니다. 벌레들이 불쌍했지만 우리가 번데기를 먹듯 애벌레 튀김 역시 정글의 음식 문화죠. 요리 과정은 간단합니다. Ay, los pobres! Que se están muriendo! 중간중간 소금을 뿌리면서 바삭하게 튀기는 거죠. 아, 지금 불 올라올 거래요. 좀 있으면은. 기름이라서. 오! 기름기가 많아서 불이 붙습니다. Sí.
너무 바삭하게 튀겨졌네요. 야, 제 꼬미 아시? 수리튀김은 영양 덩어리로 정글에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라는데요. 무슨 그라시아. 나부터? 네. 먹어요? 튀긴 바나나랑 함께 먹는 수리 요리. 현지 코디가 먼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맛있어. 모이리 있고.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뻔데기 맞나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거 왜 먹어요? 아니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왜 먹어? 아니 벌레 맛이 안 난다고. 벌레 맛은 무슨 맛인데? 그냥 고소하고 약간 담백하고. 제가 정말 벌레를 무서워하거든요. 드실 거예요? 어떡해. 입술이 났어. 도가미. 드디어 새로운 맛에 도전했습니다. 생각보다 고소하고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진짜 돼지 기름맛 난다. 고소해요. 약간 바삭바삭한 껍질, 벌레 껍질 느낌이 좀 살면서 조금 비위가 상한 분들, 비위 약하신 분들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맛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정글이라고 벌레만 먹는 건 아닙니다. 이건 플라타노라는 요리용 바나나인데요. 약간 시큼한 고구마 맛입니다. 익혀 먹어야 제맛이죠. 얘세 쌀? 아, 소금을 넣어서. 뜨거워서 막 김이 올라오네. 방금 튀겨가지고. 페루식 절구인데요.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무거워요. 아! 손가락! 으깬 바나나를 둥근 공처럼 뭉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하트를 만들었어요, 아주머니를 위해. Es para usted el corazoncito. Esto! 바나나 위에 돼지고기 튀김을 올리면 따카초콘 세티나가 완성됩니다. 으깬 바나나? 이렇게. 바나나와 돼지고기의 만남.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요. 돼지고기가 굉장히 감칠맛이 나요. 돼지고기의 맛이 되게 깊어서 소스를 쓴 줄 알았는데 소스를 아예 안 넣었다네요. 제 손맛이 어떤지 심사평을 들어봐야겠죠? Está bien? Su receta. Está bien. Rico. Bravo. Está bien, rico. Muy rico. En una. Está bien, rico. 첫 번째 시도로 성공. 정글 푸드. Muchas gracias. 아주머니 마음이 정글만큼이나 넓죠? 이게 뭐지? ¿Qué es esto? Este es maduro asado. ¿Me nos regala uno? 아까 맛본 플라타노를 구운 것입니다. Con el tenedorito, no, ya lo comerá así. Acá tengo. ¡Ay! Alcance. ¡Ay! ¡Wow, banana! 잎사귀 위에 바나나를 주셨어. Muchísimas gracias. 이렇게 먹네요. 보기에도 커다랗고 두툼해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게 신 바나나예요. Gracias, muchas gracias. Hasta luego. Hasta luego. 애벌레 튀김부터 구운 바나나까지. 음식으로 페루의 정글을 탐험한 시간이었습니다.